자, 강의 시작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그 10년치 되죠? 10년치를 이렇게 한 8, 9년치를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렇게. 네. 자, 내연기관이 항상 46%, 그렇죠? 네, 평균 10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 11문제까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일러인데, 보일러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진기간, 이것도 하나 내지 둘 뿐이 안 나왔어요. 지금 평균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기가 나오는데, 보기가 뭐냐면 이제 펌프, 그 다음에 가판 장비, 그 다음에 냉동기, 유실빌리기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보기예요. 보기가 한 해마다 두 문제에서 많게 일곱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보기가 잘 많이 나오다가 전기가 갑자기 한 3, 4년부터 이제 보기를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큰 대목으로 보면은 우리가 내연기관, 보일러, 추진, 보기, 전기전자, 기타를 나가는데 기타는 주로 뭐냐 소화 같은 거 소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안 배우는 해경에서 특별히 다루는 문제, 그런 것 같다, 이제 문제를 낸 건데, 일단 무시해도 사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는 이것도 몇 개 들어있더라고. 뭐, 화재의 이론이라든가, 뭐, 화재의 3요소. 근데 극히 상식적인 거고, 알만한 내용들이에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공부할 것이 반은 먹고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예요. 예? 내연기관. 그 내연기관이 50%에 육박하잖아요. 그죠? 이럴 땐 60%. 11문제 나올 땐 50%는 돼요. 그죠? 20문 중에 11문제 나오면 55%, 10문제면 50%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 더 몇 년, 한 2, 3년 전에 작게 나오다가 금년에 다시 올라섰어요. 50%. 이걸로 봐갖고는 내연기관을 모르면은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또, 왜 해경에서 내연기관을 중요시 여기냐? 여러분들이 타서 근무할 때 배가 내연기관이거든. 또 당연히 기관사로서 알아야 될 거고. 모르면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내연기관이 있고. 단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의할 과목은 전기와 보기를 이제 동등하게 위치해 놓고서 공부를 좀 해줘야 돼. 이 두 개가 50%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방향은 내연기관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보일러나 추진 이런 건 시험에 나올 것만 그동안 기출 나왔던 거 제가 다 파악하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도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데 힘을 다 쓸 거예요. 그리고 전기도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가끔가다 한두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황한 내용을 쏙쏙 갖고 한참 헷갈리게 만든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거 외에는 거기가 정해져 있어. 공식 뭐 동기 속도 구해야 되는가, 오음의 법칙, 그 다음에 전기의 필요 몇 가지 법칙, 그걸 인용해서 풀어내는 거. 그런 것만 하면 커버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내연기관은 문제를 바꾸기만 하면은 또 긁기만 좀 다르게 쓰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 찍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해를 못하면 찍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과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유심히 보고 공부를 해나갑시다. 예. 자, 잠깐 PC 때문에 시간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열기관이라고 총칭해서 열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책 보면은 앞에 열기관 나오죠. 예. 책 보면 내연기관 쭉 나오죠. 내연기관 설명 다 읽어봤죠. 예. 내용 이해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피지에 보면 열기관이, 4, 5번에 열기관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아직 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문제고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건데, 아,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한 몇 년 전에. 지금은 안 나와요. 그 전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 여기 한번 봐요. 다음에서,
왕복식 내연 기간이 아닌 것은 하면서 이거 세 개 써주고 이걸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 시험에 나왔어요. 몇 년 전에. 그 기출문제 보면 이게 들어있다고. 그 다음에, 다음에서, 왕복식이 아닌 것, 왕복식인 것을 고르라. 이거 세 개 써주고 하나 넣어주고. 그래서 문제는, 요거 가지고 문제 열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폭넓게 일리 가갖고, 다음에서 예열기간에 속한 것은 이거 넣어주고, 이거 하나 넣어주고. 그래서 이거, 요거 이해가 돼요? 네. 야,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왜 이걸 문제가 내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출제위원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다음에는 이해 못하고 넘어가고 그냥 애웠다는 것 뿐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업무 현실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함정근말 때 이게 몰라도 된다고. 근데 기본적이고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안 나왔어요. 자, 이거 보이죠? 함정에 있는 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천문학자인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이거예요.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프로펠러하고 이렇게 메인 엔진이 있죠. 그다음에 보기가 있죠. 발전기가 있고 이제 여기 보일러가 있고 그렇죠? 원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냉동기 있죠. 그 펌프 있죠? 요게 다 보기예요. 그래서 갑판에 가면 갑판 보기 있죠? 윈드라스 있고, 그죠? 예. 여기도 캡스탄 있고, 그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정은 이제 앞에 기관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울 함정은 기관화가 뭐냐? 이 추진력, 이 함정을 움직이는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게 추진이잖아요. 그죠? 이 배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람의 갈래면 팔과 다리가 있고, 여기 심장이 있죠? 예. 눈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판 항에는 여기라 보면 돼요. 머리하고 눈하고 귀. 근데 이것만 조금 못 골라가잖아요. 중요한 게 또 심장이잖아요. 이 기관을 심장이라고 표현해요. 심장. 그 다음에 다리는 어디냐? 프로펠러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손과 발은 뭐냐? 이게 보기예요, 보기. 그래서 이 배는 항해나 기관이나 둘이 짝이 맞아야 가지, 어느 한쪽도 안 맞으면은 눈이, 심장이 좋아도 눈이 안 보이면 가다가 배를 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판 부는 레이더 배우고, 그 다음에 자유를 배우고 다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엔진을 배우고 프로펠러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하면 통신도 이제 기가 있었어, 기. 통신이 있었는데, 통신은 지금 이제 거의 항해사들이 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건데, 가장 이게 역할이 크니까 이 보기 없어도 프로펠러 돌릴 수 있어요. 급한 대로. 전기가 좀 나가도, 여기는 안 돼도, 요것만 살아있으면 엔진 배는 가요. 그래서 내연기관을 그렇게 크게 쓰는 거예요. 그 왜 내연기관이냐? 내연. 알죠? 영어로 쓰면 한번 이거 알죠? 한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내연. 이 불에 태우다, 이게. 태우다. 자연 배웠죠, 자연. 이따 연자인데, 여기 불화가 들어있어, 불. 불로 태우는 곳이 내연이요. 어디서 태우냐? 안에서 태운다. 그래서 애연. 그러면 애연은 뭐냐? 애자죠? 바깥에서 태운다. 그게 뭐죠? 배운 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애연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이제 애연기관에 비해서 장단점이 나온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이것이 시험에 항상 나왔어요. 제가 기억할 것은, 애연기관이 잡아서 5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애연기관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것은 사실 그냥 대충 맞출 수 있는 문제도 가끔 나와요. 보기에서. 그러니까 내연기관만큼은 원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저 위에 실린더 헤드잖아요. 그죠? 이게 몸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같아요? F 펌프. 그렇죠? 펌프. 이게 펌프 라크. 이게 말 배웠죠? 조속히 배웠죠? 예. 속도를 조절해주는 거, 조속히. 이제 이걸 알아야지 감이 와요.
이 그림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배우면서 이제 감흥을, 그래서 이 그림을 띄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크랭크 참바예요. 그죠? 크랭크 실. 그럼 이 안에서 피스톤이 이 안에 있겠죠? 요거 안에 요건 밸브가 있고, 자, 이건 이제 배기까지 나가는 데예요. 그죠? 요거 보니까 요거 자동차가 비슷하죠? 사이드 소음기란 말이에요. 소리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결돼갖고 쭉 나가서 프로펠러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돼야만이 내연기관 배울 때 효과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큰 몸통화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걸 이제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우리 학생들이 봐서 이해돼요. 모르는 건 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근데 봐도 모르는 것은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함정에서도 받고 또 이해가 되리라고 좀 보지만 한 번 더 더듬어 봅니다. 자, 대충 이해가 됩니까? 이거 보니까? 자, 엔딩이나 실린다를 반 잘라버린 거예요.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죽었다 깨내도 내연기관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계속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배울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보는 날도 이걸 머릿속에 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보면서도,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는 없어요. 예, 이거 제가 자르는 걸 본 건데, 자, 여기가 이제 실린다 했죠. 루카메라 그러고 밸브를, 여기 밸브죠? 밸브를 열어서 이제 공기가 들어오고 이쪽에서 사실 밸브가 있는 곳에 밸브를 치웠어요. 가스가 나가고 이게 피스톤이죠? 피스톤 이해가 돼요? 예, 피스톤이 위아래 움직이면서 연소 폭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피스톤에서 이게 뭐죠? 콘네팅? 그렇죠. 한국말로 연접봉. 예, 수염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크랭크 샤프트에 연결된 코네팅 로트 핀이에요. 이게 이건 크랭크 샤프트고, 그래서 결국은 위에서는 상하 직진 운동을 하고 여기서는 회전 운동을 하죠. 이게 내연기관의 원리고 사실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배워나갈 건데, 자, 요게 뭡니까? 실린더 자켓, 그렇죠? 네. 여기 왜 파란색을 했죠? 물이 지나가요. 냉각수가 들어갔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실린더 라이너예요. 그죠? 네. 네, 라이너 안에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피스톤을 잘랐는데, 피스톤 요 윗부분에 이제 피스톤 링이 있는데, 링은 아직 안 그려져 잘라버렸어요. 반쪽이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연소실이 되겠죠? 예. 네. 네. 그리고 배기가스가 나가고, 이 에어가 들어오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밸브가 다다다다다 움직여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크게 봐서 이것이 엔진 베드. 아, 됐어요. 베드 위에 올려있는 게 이제 엔진 칼라 몸체라고도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알고 공부를 한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알고 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내연기관의 90%가 다 요 안에 들어있어요. 시험 문제도 여기서 80%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까 헷갈린다는 것도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오늘 문제를 한번 낸 걸 한번 봅시다. 같이. 자, 1번, 내연기관이 장점이 아닌 것. 그랬죠? 예, 봐요. 이게 내연기관 쪽만 몰아서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예, 1번 맞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이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 이게. 네. 이거 똑같이 안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를 바꿔서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1번, 열 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가 적어 경제적이다. 그러면, 왜 연료율이 어떻게 높으며 연료 소비가 왜 작냐,
그게 나가죠, 이게. 문제를 봐갖고는, 이거 1번 갖고는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경제적이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연료율이 높고, 연료가 소비율이 작다. 그럼 당연히 좋은 거죠. 그죠? 자동차 샀는데 자동차가, 예? 연료가 많이 먹으면 소비율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엔지니어는, 기관사는, 저 보세요. 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엔진이, 기관이 최적의 상태로 운전하는, 하게 만드는 게 내 임무예요. 그럼 최적의 상태는 뭐냐?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쉽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1번 연료 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가 적어 경제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 예. 그러면 예언기관이 이 반대로 단점이 되겠죠? 예. 이걸 알아야 돼요. 문제 하나 갖고 열 문제를 추산해야 돼. 내연기관의 장점이 반대로 예연기관의 단점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2번, 선박의 항속력이 길다. 크다. 항속력이 뭐죠? 항해할 때. 그렇죠. 예, 여기 한국, 여기 일본, 여기 미국이잖아요. 그죠? 한번 갔다 오는 게 항속 거리예요. 근데 기름 100리터를 가지고 여기 한번 갔다 오는데 엔진을 효율적으로 못 쓰면 내가 하니까 엔진이 80리터 뿐이 못 쓰겠더라.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근데 100리터 갖고 올 수 있는 거리를 효율적으로 운항을 못하면은 120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효율적이 아니고 경제적이 아니죠. 그 대신에 더 잘해갖고 130리터 들어갈 것을 내가 90에 갔다 왔다. 그러면 나머지 40이 남기 때문에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죠? 이걸 항속거리라 그래요. 항속거리는 여기서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거나 오는 거. 이게 항속이요. 거리를 크게 할 수 있다. 왜? 효율적이니까. 그지? 자동차에 기름, 가솔린 100리터 실었는데, 어떤 차는 80km 뿐이 못 가. 근데 정비를 잘하고 갔다 오니까, 성능이 좋고, 효율이 좋으니까, 갔다 오고 10m 남았어. 그럼 그게 거리가 늘어나니까 효율이 좋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이제 우리 학생들은 저와 같이 심도 있게 차근차근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문제집에다가 연필을 써도 좋아요. 네, 기재해 나가세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시동할 수 있다. 장점이 맞아요? 왜? 그럼 애용기간은? 애용기간은 이제 증기를 태워야 되니까. 그렇지. 자,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와. 여기에 보면은 다음 중 내연기관의 장점이 아닌 것이 나왔죠. 이럴 때 항상 여기는 안 썼지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연기관과 내연기관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장단점이. 말은 안 했지만 내연기관의 장점은 여기에 비해서예요. 이거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이거에 비해서 장단점이에요.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장시간 저속 운전을 해도 연소가 양호하다. 답이 이거죠. 근데 장점이 아니고 이건 단점이죠. 예. 왜 저속 시간을 왜 저속 운전을 할 수가 없죠? 저속 운전은 불안전한 운전. 그렇지. 사죠. 내연기관은 제일 큰 게 있고 요거 알아놓으세요. 시험에 나왔어요. 피스톤이 올라가서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해서 일정한 공기가 들어오면 압축을 해서, 자, 압축할 때 보통 공기가 20에서 30kg 들어가서 시동을 해죠? 네. 압축을 해서 몇 킬로 돼요? 보통 50에서 올라가죠? 네. 온도도, 저, 대기 온도 보통 20에서 40 정도뿐 안 되지만 압축하면 어떻게 돼요? 몇백 도가 되죠? 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500에서 600 정도 올라가죠? 몇백 도 올라가죠? 열이 뜨거워지죠? 이때, 연료를 팍 쏴주면은 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압축을 해서 TDC 갔을 때 연소 폭발하잖아요. 근데 압축을 할 때 빨리 올라가갖고. 자, 여기서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저속 운전을 해도 연소가 양호하다. 이거예요. 압축을 해서 피스톤이
천천히 올라갈 때 앞차기 잘 돼요? 올라가서 팍 올라갈 때 앞차기 잘 돼요? 그거예요. 그거 힌트. 알고 있어요. 이거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학생들이. 왜 전속으로 운전을 했는데도 그 불안전소가 나오냐? 바로 그거예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압축링이 있죠? 그래서 압축링이 여기 기미를 유지해서 팍 올라가서 압축을 팍 해줘야지 압축비가, 압축률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서속 운전을 하게 되면, 서속 운전을, 저속 운전을 하게 되면 이게 늦어요. 그러니까 불안전전소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공기 들어오는 양도 다르고 압축하는 양도 다르기 때문에 불안전소가 당연히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은 또 애연기관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하면 여기 토크가 많이 걸려요. 회전을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피스톤이 왔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 하면서 이 토크라든가 변형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애연기관처럼 정숙하지가 않아요. 쿵쿵쿵 쿵쿵쿵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애연기관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장점 아니고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소가 양호하다. 틀렸어요. 연소가 불량하다. 자, 요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연기관은 어떤 것인가? 2번은, 이건 점수 주려고 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소구기관, 디젤기관을 알고, 가솔린 기관도 알고, 그죠? 그러면 증기터빈이 애연기관이죠. 그러면 소구기관은 뭐예요? 이건 지금 책에도 없고 배우지도 않고 현재 없어요. 근데 시험에 이게 가끔 드러나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기출문제에 이게 다 들어있다고. 사실 이건 우리 때 이미 끝났어야 될 과목이에요. 근데 자꾸 출제위원들이 다른 거 하면서 그걸 집어넣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이제 안 내도 되는데. 지금 거의 안 쓰고 거의 0.01%뿐이 안 남았어요. 세상에. 뭐냐? 연소실이잖아요. 연소실이죠? 연소실 안에, 지금 이거는 뭘로, 저, 합니까? 뭘로, 자, 들어와서 디젤이니까 연료를 뿜어주면 압축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 발화, 압축열에 의해서 한 거예요. 가솔린 기관은 뭘로 해죠? 전기 스파크. 근데 소구 기관은 뭐냐? 똑같아. 요거 똑같이 작용을 하되, 요 안에다가, 요렇게, 이거 말고, 이거 지금 이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기 연소실이잖아요? 요 안에다가, 요걸, 요렇게 해주던가, 아니면 이 안에다가, 요만한 쇠 다마를 집어넣어요. 다마. 쇠. 다마. 이걸 열이 받은 구슬이라고 해요, 구슬. 그래서 소구라는 게 뜨거운 숫자, 이게 담아예요. 그거를 성냥불을 갖다 들이대 되는 거예요, 성냥불. 성냥불에 빨갛게 칩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빨갛게 달궈준 데다 기름 붓으면 어떻게 돼요? 불 붙여. 그게 소구 기관이에요. 지금 없어요. 옛날에, 혹시 시험에 나온다, 어선 있죠? 어선이나 옛날에 소용선에 썼어요. 이걸 하면 멀리서도 금방 알아. 탕탕탕탕탕탕 소리가 나요. 시동을 하면. 디젤 기관은 부르르 나는데, 가솔린 기관도 서르릉 나는데, 이 어선은 지나가다 보면 멀리서 봐도 연기도 이렇게 연기가 펑펑펑펑펑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소구 기관이에요. 이걸 지금 이해 못하고 설명 못 들으면 이게 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거 답을 찍을 수밖에 없거든. 그 소구 기관에 들었는데, 사실 이건 시험에 지금 나와서도 안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가스터빈 알죠? 예. 내연은 내연인데, 연료 대신에 가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3번째, 내연기관 단점. 나왔죠? 예, 그. 이거 맞았습니까? 답이?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것 중에 내연기관, 애연기관 이제 배웁니다. 자. 고온급에 의한 고장이 많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중요 부품을 냉각시킬 필요가 없다. 신기하지. 그래서, 이 3번 문제,
지금 제가 여기 문제 냈잖아요. 절반 이상이 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내가 약간 변형을 시킨 거예요. 거의 원형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내연기관은 기관학은 점수 따기는 좋아요. 사실 항해나 회사 복귀보다. 왜냐하면 원리를 알면은 그냥 답이 쏙 들어와요. 근데 회사 복귀는 사실 말이 그렇지 범위가 많아. 범위 30개요. 전부 다 하나같이 외워야 되는 거. 사실 선생님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선생님은 무엇만 해주면 되냐. 그 시간시간마다 많은 기출문제를 내줘갖고 이해시켜주고 몰아가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게끔. 근데 점수는 회사 영어하고 법규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사실은. 자, 근데 기간수는 반은 그저 계산식이 나오면 굉장히 기뻐하세요. 오늘 공부하다 좀 힘든 내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건데. 시험에 나오는 게 항상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계속 보라고. 내연기관 와서 시험 저 계산식 꼭 나와. 이거 구하는 거. 그렇죠? 알죠? 다 외워놨죠? 예. 피스톤 속도 구하는 거. 외워놨죠? 그 다음에 저 피스톤 상수. 그렇죠? C 구하는 거. 그렇죠? P, N 하고 이거 구하는 거. 다 상수 다 나오잖아. 그죠? 아니. 상수가 A하고 L하고 N. 예. 그래서 이거 구하라고 그러면 저기 평균 유압력 곱하기 회전수만 곱하면 지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공부하다 자 기억 떠올리세요. 계속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 압축비 나오는 거죠. 압축비. 이는 1 플러스 2분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2s분의 2s 플러스 vs분의 vs 플러스 vc 하든가. 그렇지. 압축비 구하는 게 나와요. 네, 요거. 그래서 극히 계산식은 내연기관에 나오면 100% 맞추게 돼 있어요. 그거만 알면 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행정이냐, 이행정이냐. 그렇죠? 여기서 갈라져요. 사행정 9,000. 여기 4,500. 그렇죠? 이걸 다시 이렇게 안 나오고, 다음에 이렇게 안 나오고, 다른 사람 또 4,500 곱하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테두리 안에서 구하는 거 얘는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나머지 전부 뭐냐. 지금 2부 3번처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은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하나 재미있게 이해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3번 다시 한번. 충격과 진동이 심하다. 충격과 진동이 심해요? 실제로 봤죠? 기관실에 들어가면 귀가 아프죠? 그래서 우리 기관부 장점이에요. 그거 내연기관이잖아요. 몇 사이클이에요? 그 엔진은, 그 배는. 다 사용정이에요. 이행정은 해경에서 거의 못 봐요. 5,000톤 클러스? 거기도 아마 사용정일 거예요. 보통 만 톤, 2만, 3만 톤, 그 정도 돼야지 이행정이 나와요. 이행정이 뭔지 알죠? 중간에 크로스에즈 들어있는 거. 예,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신기가 진동이 심하고, 그 다음에 4번은 맞았잖아, 그죠? 저 1번하고 같잖아, 그죠? 저속 운전이 곤란하고, 속도 변화에 대한 범위가 작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고온 고압에 의한 고장이 많다. 내연기관이 뭡니까? 한마디로, 내연기관은, 여기서, 내연기관은 피톤이 압축을 해서, 그죠? 압축 안 하면 말짱 할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은 압축이 그렇게 중요해요. 압축비, 뭐 압축열, 뭐 압축가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압축 효율하고 막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압축하려니까 고온 고압이 되잖아요, 그죠? 압축을 왜 합니까? 고압시키려고 압축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연기관은 그 필요 없잖아요. 보일러에서 전기만 나오면 돼. 단지 전기도 고압전기가 돼야 돼요. 1, 2kg가 아니고 10kg, 20kg 올라갈수록 고압이 되는 거예요. 그 고압이 가서 뭐를 돌리죠? 터빈을 돌리잖아요. 그게 애연기관이에요. 그래서 애연기관 참. 그 대신에 이제 3 틀린 이유가 2번 주요 부품을 냉각시킬 필요가 없다. 야, 그래서 봐요. 내연기관은 아까 이거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켓이죠? 예. 네. 내연기관은 가스가 불이 나는 곳은 항상 뭐가 있어요? 열이 있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해요. 불이 있는 곳은 항상 열이 있다. 열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이렇게 저 인식을 하세요. 엔진이건 사람이건 열 받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을 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은 열 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자, 이게 사람이요. 열 받으면 나중에 내가 폭발해. 자빠져. 그죠? 내연기관은 열을 안 식혀주면 아까 폭발 압력이, 폭발의 온도가 보통 여기 몇 도라고 그랬어요? 이 안이. 자, 교과서 한번 앞에 보세요. 자, 내연기관 앞에 보면, 위에 보면은 일반 내연기관 연소 시 평형 유체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 맞죠? 그다음에 동작 유체 밑에 내려가면 2번 예, 연소 열에 의해서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그림 위에 보면 넷째 주 여기에는 기체 액체 어느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즉 연소 열에 의하여 고온 고압이 된 나오죠. 고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온이 된 걸 그냥 놔두면은 여기 보세요. 이거 그냥 놔두면 세는지 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변형돼, 뒤틀려져. 그래서 이 주위를 냉각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 하면 반드시 냉각이 들어가야 돼요. 단 공기 냉각 기관도 있긴 있어요. 그건 소형 자동차 가솔린 기관 내연기관이죠. 냉각해야 안 해요? 해요. 근데 조그만 거 안 해. 저 시골 가지만 농기구 있죠? 딸딸이라 그러잖아. 형 냉각해야 안 해? 안 해. 그건 조금 해. 또 요즘에는 요 조그만 통 백과 애통에다 물을 집어넣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안 해.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다음에 소형기관 헷갈리지 말고 길 가다가 보면 포장마차 있죠. 밤에. 그럼 뒤에 전기불 세놓고 뒤에 켜는 타타타타타 엔진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내연기관이요. 그리고 그게 발전기가 있어요, 또 그 안에. 나중에 발전기 때 알려줄게. 그럼 소형 엔진이 그게 있는 거요. 엔진이 발전기를 돌려주는 거요. 프라임 모터가. 그건 냉각기가 냉각수가 없어요. 공명식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고 공부하면서 길거리 지나다닐 때 엔진이나 자동차를 보면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해경 들어가는 날까지. 아, 저거는 가솔린 엔진인데, 저거 뭐고, 냉각 장치가 있고 없고, 또 포장마차 지나가다 밤에 타타타타 하면 가서 이렇게 보고, 아저씨 이게 뭐야? 물어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물어보고, 이게 발전기구나. 그 내연기관이야. 그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작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3번은 이제 풀렸죠. 냉각 시킬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냉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죠? 냉각 안 시키면 크게 만들 수가 없고 장거리 멀리 못 갑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이거 틀렸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냉각수가 없어갖고 엔진이 망가졌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라지에타가 나가버려갖고 못 갔다가 고장 났다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자동차는 이 냉각수를 한 다음에 선박, 함정이나 선박에서 냉각수를 이게 뜨거워졌으니까 냉각수를 또 식혀줘야 할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갖고 이쪽에 가서
그동안 배운 거 뭐죠? 냉각수, 쿨라. 배웠죠? 쿨라에서 냉각시켜서 다시 집어넣지만은 자동차는 어떻게 하죠? 라지에이터가 그거예요. 라지에이터가 쿨라예요. 이해가 되죠? 오늘은 요 기본 원리를 내가 살살 설명해 주지만은, 자, 이게 내연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엔진이죠? 여기, 냉각수가 45도가 들어가고 나올 때는 90도로 나와요. 80에서 90도, 작게는 한 70도 이렇게 나와요. 뜨거운 걸 다시 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 가서, 여기, 그렇죠. 우리말로 냉각기, 영어로는 쿨라. 이거 다 알아놔야 돼요. 어떤 교수는 또 이렇게 진짜 낼 수가 있어. 쿨라가 뭔다? 쿨이 뭐예요? 시원해다. 쿨이 시원해다. 그래서 쿨 막아냈잖아. 아이스크림 나오잖아. 다시 들어가 주는데, 자동차는 어떻게 되냐? 이걸 뭐, 이거 없다.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엔진 앞에다 뭐 했어요? 이거 라지에이터예요. 이거 오늘 아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 알았죠? 그래서 냉각수가 1, 2 가서 1, 2 들어와, 이렇게. 그럼 여기 앞에 뭐가 있을까? 팬이 있어, 팬. 그래서 가솔린 자동차 보면 팬벨트가 나가니 어쩌니 막 그러잖아요. 그 팬벨트가 여기서 모터가 나와서 팬벨트 돌려주면 이 팬이 돌아서 선풍기예요, 이게 선풍기. 선풍기가 이걸 시켜주는 거예요. 여긴 쿨라는 뭘로 시켜주죠? 시험에 나와요? 뭐가 들어와서 뭐가 나가죠? 그렇죠. 시워터. 예. 기억하나요? 해수온도가 보통 10도에서 25도가 들어가서 나올 때는 뜨거워지니까 이거보다 높아야 되겠죠? 보통 26도에서 50도 될 수 있어요. 쿨라만 다르니까. 이건 해수는 들어가서 더 뜨겁게 되고 나오고, 송수는 들어가서, 그렇죠. 이 원리 알죠? 예,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예. 윤활유 있어요, 윤활유. 그렇죠? 여기 윤활유가 또 있죠. 윤활유도 여기 들어갔다 하면 뜨거웠잖아요. 들어갔다가, 쿨러로 들어갔다가, 나올 땐 다르죠. 그 시험 보면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윤활유 냉각기 출구 온도는 나오면서 어떤 것이 맞나? 40에서 50, 뭐 30에서 60 해놓고, 70에서 90 해놓고, 어떤 게 맞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35도가 좋겠네. 40에서 뭐 70 해놓고. 이렇게 놓으면, 쿨러에서 나올 때 이 정도, 40 정도 되겠네. 여기 60 해놓고. 이게 답이잖아. 그죠? 이런 거에서 이제, 하나하는, 그러니까 결국 내연기관은 강의 내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3분까지 이제 풀어줬죠? 예.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풀게요. 지금 문제풀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계속 내가 내줄 테니까 풀어는 봐요. 대신에 오늘날 갖고 있다가 못 푼 것만 가지고 다시 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 기본, 이 책이 사실 압축하는 거예요. 현 문제 나온 것만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열기관까지는 배웠어. 열기관까지 다 됐고, 원전기도 다 서론이고, 자, 내연기관의 종류 나와요. 내연기관과 애연기관의 종류. 자, 내연기관이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내연기관이에요. 연소실 안에 연료를 집어넣어서 연소가 폭발할 때 나온 그 연소열을 가지고 그냥 피스톤을 밀어서 원동기를 돌려주는 거예요. 원동기관은 그러니까 샤우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연기관은 뭐냐? 저 뒤로 가서 5페이지에 4번 봐. 4 보세요. 4번. 예. 예, 전기 터빈이죠. 그죠? 스팀 터빈 엔진이라고 했어요. 예. 선박 추진 장치로 사용 내연기관은 전기 터빈 하나하고, 지금 왕복전 기간이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일러에서 바꿔준다. 그때 맞죠? 그죠? 근데 내연기관에 터빈이 하나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내연기관에 터빈이 하나 붙어 있어. 가스터빈. 아, 뭐, 어디 있을까요? 그게 회전. 예. 네. 어디 있을까요? 내연기관 하나 있거든. 내연기관에.
대형 기관에 보면은 여기는 안 보이는데 아, 이 뒤에 숨어 있어요. 그 뒤에 요게 소저 요 뒤쪽으로 숨어 있거든요. 배기관하고 연결되어 있어. 배기 터빈이 있거든. 터보 차자. 터보 차자. 터보 차자 안에 터빈이 들어있어요. 요만하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터빈은 뭘로 돌리냐? 가스로, 배기 가스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연기관은, 내연기관은 큰 터빈을 증기로 돌리는 거예요. 증기 가스로, 증기로. 증기도 가스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내연기관. 3번, 현재는 LNG선에만 있고, 과거는 USCC, VLCC, 증기선, 증기기관차가 있다. 지금 증기선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증기선이 뭔지 알아요? 예, 지금 없어요, 거의. 저, 관광지리만 남아, 관광 명물만 남아있어요. 증기기관차? 지금 거의 없어요. 예. 현재는 지금 LNG선이 있어. 큰 배. LNG가 뭔지 알죠? 어? 그 다음에 4번, 이론적 사이클은 랭킨 사이클, 이거 하나만 알아놓으세요. 예. 그 다음에 증기 바... 예. 예전에 해군함정 나갈 때 예. 주변에 막 증기가 막 그렇게 올라오고 그것도 정말 그 외형기관 해군에도 외형기관이 있어가지고 해군에서? 해군 걸 봤죠? 해군 걸 봤죠? 해군 해경은 아니죠? 예. 해군이 있었어요. 예. 그 나가기 전에 원래 증기가 이렇게 예. 예, 보일러 테스트 하죠. 압력 테스트도 하고. 예, 안전변 테스트 하는 거예요. 안전변. 우리 보일러 때 나와요. 보일러에서 중요한 장비가 뭐냐면 안전변이에요. 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 듣나 안 듣나 확인하기 위해서요. 우리 내연기관에도 안전변이 있어요. 예, 그 안에서 이상 폭발이 있을 때 필요 이상으로 폭발했을 경우엔 그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터져갖고 가스가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안전변 나옵니다. 예, 질문 잘했어요. 자, 그래서 예언기관은 받고 그 다음에 자, 5페이지에 그럼 내연기관과 예언기관의 비교 이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내연기관의 장점 1. 연료율이 높다. 그렇죠? 왜 높으냐? 연소실 안에서 잘 살아요. 자,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봐요. 연소실 안에서 이 안에서 하거든? 갈 데가 없어. 손실이 적어. 근데 보일러는 일단 여기서 터빈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가열시켜서 파이프를 타고 와서 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열손실이 보일러일 수도 있고 오는 동안에도 있고 또 쏘는 동안에도 있어요. 그 당연히 열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증기 터빈 안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효율이 가장 좋다. 밑줄 건으세요. 예. 연료율이 높다든 해놓고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거 제가 아주 10년째 요약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만큼 전부 다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건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면서 외워야 돼요. 동일한 연료를 가지고 고출력을 발생할 수 있다. 항상 그러니까 항속 거리가 크게 할 수 있다. 멀리 갔다 올 수 있었잖아요. 단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대출력은 즉각 만들어내는 건 내연기관이 아니고 스팀이 더 큰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예, 근데 준비 과정이 크고 연료가 많이 들어가요. 큰 출력 만들어내요. 수십만 톤짜리 배 있죠? 지금도 스팀 남아있어요. 큰 엔진을 돌리려니까, 프로펠러 돌리려니까 큰 게 필요해요. 아주 대출력이에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출력이에요. 그때는 내연기관이 그거보다 약해요. 그건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출력으로 장기 항해 가능하다.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소형 제작 가능하다. 보일러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보일러를 만들려니까 기관실이 커야 돼, 안 커야 돼요? 내연기관은. 그렇죠? 커야 되죠? 벌써 이게 단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내연기관은 시동 정지, 출력 조정제, 운전이 쉽고 시동 준비기간이 짧다. 예. 함정이 여기에요. 시동 준비기간이 길다. 딱 나오면 골라 써야 돼요. 예. 시동 정지 간단하잖아요. 연료만 안 넣으면 엔진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연기관은 안 그래. 스팀을 닫아도 이게 남아있었죠. 그렇게 빨리 안 써요. 그 다음에 운전은 쉬워요. 운전 쉬워요. 그 다음에 4번 효율이 좋으므로 단위 마력당 기한 중량 및 체적이 적게 되면,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학생들이 거의 다 틀렸어요. 90%가 이거 이 단어 나오면 다 효율이 좋으니까 단위 마력당 기간 중량이 가벼워요. 자, 이거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여기 함정 걸리면 안 돼요. 자, 효율이 좋으면 기름 적게 드는 거예요. 그렇죠? 싼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 그 다음에 취급이 쉬운 거예요. 아주 효율이 좋다.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기관은 작고 큰 힘을 내는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작은 힘을 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당연히 이 마력은 큰데 부피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마력당 중량이 가벼운 거예요. 자, 여기 마력이 뭘 뜻하냐? 천마력장이다. 천마력인데, 예? 무게는 500kg뿐 안 나갔는데, 이건 800마력뿐 안 되는데, 600kg 나간다. 어떻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력당 중량이 가볍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뻥 뚫렸죠?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예? 예. 마력당 중량이 가볍다. 그러면 반대로, 내연기관은 통째 언제 커요? 언제 커? 보일러도 크고 터빈도 커요. 근데 중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내연기관 장점이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체적도. 자, 체적 이거 알아야 돼요. 체적 이거 이것도 모르면 이거 나면 또 빵꾸나. 예. 체적 중량 효율이 좋으면은 중량이 작은 건 배웠죠. 마력장 중량이 작다. 체적은 체적도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체적도 작아야 돼요. 그렇죠. 작아야 돼요. 그래서 효율이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자 보이는 건 체적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김기상 교수님이 체적은 작은데 아 강의 힘은 기똥체가 좋아. 네. 이거예요. 네. 이거 이 문제 나오면 김기상 교수 떠올려요. 그 다음에 김기상 교수님 제 체중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중량이라 그래요. 중량. 내가 한 60분이 안 나가는데 좀 분이 안 나가는데 아이씨 강의 심은 양 100kg 정도로 양 정력이 넘쳐 양 응?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체적이건 중량이건 작으면서 뭘 말이 나야 돼요. 이 마력을 많이 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연기관 공부하면서 항상 우리 몸과 자동차 크게 다 봐야 돼요. 자, 공부할 때 지나가다가 트럭이죠? 승용차죠? 트럭은 좀 커요. 자, 엔진 마력이 어디가 클까? 당연히 이게 크죠? 네. 그럼 엔진 중량이 커요, 이게 커. 마력도 이게 커요, 안 커요? 커요. 근데 이 엔진 작죠? 가솔린 기관이 트럭을 능가하려고 애를 쓰긴 애를 쓰는데 아무래도 이 마력을 능가를 못해요. 나중에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비교가 나와요. 그것도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걸 봤고요. 자, 4번 요 페이지 4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6번 내연기관 단점. 예. 이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예요. 기간 아까도 본 거죠, 다 그죠? 예. 요것만 하고 좀 다 단점 기관의 진동 소음이 심하다. 당연하죠. 어디에 비해서 단점이죠 이게? 예언기관에 비해서. 자 시스템 증기기관을 놔두다 한 번 봤어요. 들어가니까 기관실에 온 것 같지가 않아. 자 우리 바깥에 함정 근무할 때 기관실에 있으면 뭐 이거 쓰죠? 벗으면 그냥 확 소리 나고 막 들리지도 않죠. 근데 컨트롤 내면 들어가면 어때? 조용하잖아. 그 차이. 왜? 거기는 이게 없거든. 쿵, 쾅, 쿵, 쾅.
이 피스톤 작용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는 어디서 나오죠? 여기 밸브하고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아 맞물려 가는 소리. 이 소리가 전부 다예요. 위에서 따다다다다다다 계속 그러죠? 그러면 이게 쿵쿵쿵쿵쿵 하죠. 시끄러울 수밖에. 진동 있죠. 근데 내연기관은, 애연기관은 이게 없는데. 불이 아까 소리나? 불만 때면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과 애연기관의 장단점, 시험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게 95%요. 한 번 빠진 게 거의 없어. 왜? 이건 점수 내려고 주면서도 기본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다 맞추다가 마력당 중량이 크다 작다, 항속거리가 짧다 길다, 여기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거 확실히 이해돼야 돼요. 오케이? 나한테 잘 배우려고 무조건 대답하지 말고 이해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줘요. 우리는 이걸 꼭꼭 씹어서 먹고 소화시키고 나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연료 사용의 단점이 큰 제한 받죠? 왜? 네. 내연기관은 뭐만 써요? 기름. 주로 뭐예요? 디오죠? 디젤. 그죠? 디젤이죠? 경유 쓰잖아요, 경유. 그때 뭐 썼어요? 경유 썼죠? 석유도 가끔 써요. 석유기관이 있어, 내연기관은. 가솔린 있죠? 이게 내연기관에 쓰는 거예요. 근데 보일러는 뭘 써요? 보일러는 목욕탕이 되지, 목욕탕. 목욕탕 가면 막 연기 나와서 시커먼 연기. 중이 있어요, 중이. 뭔지 알아요? 이게 방카라고 그래요. 방카 C라고. 예. 끈적끈적한 거. 이거 내연기관에서 내연기관 바로 죽어버려요. 예. 그럼 보일러 이걸 못 쓰나? 쓸 수 있어요. 보일러 이걸 다 쓸 수 있어요. 응? 그 대신에, 이거 비싸요, 안 비싸? 비싸. 이거 가솔린 지금 1,500원에, 경유 한 1,300원 하고, 석유 한 1,200원, 중유 1,000원도 안 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단점은 큰 제한 받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자력 시동이 불가하다. 맞죠? 뭘로 시동하죠? 또 이거 집에 뭘로 돌려요? 시동 뭘로 해요? 아니 스타팅. 자동차는 뭘로 시동하죠? 자동차 뭘로 시동해? 배터리. 셀모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셀모터. 그죠? 배터리가 모터 돌려갖고 부르릉 시동해주는 거예요. 부르릉 할다가 저기서 꽈다다당 할 때요. 자, 자동차 할 때 부르릉 하면은 디젤 기관에서는 뭐라 그러죠? 꽈다다당이요. 예, 이해 알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워요. 가정수 렌지는 부르릉 하는 거라 그렇게 충격이 없어. 충격이 뭐라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가솔린 기관은 노킹이 작거나 없다. 뭐에 비해서? 디젤 기관에 비해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디젤 기관은 꽈다다당 하니까 불안전소도 나오고 노킹도 나오고. 그게 노킹 소리예요, 거의가. 예, 자, 그 다음에 자력시동이 불가능. 뭘로 시동하냐? 압축 가솔린 하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기 탱크에서 20 내지 30km가 나와서 먼저 이 안으로다가 공기를 확 쏴주죠? 그럼 이 내려갈 거죠?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죠? 이제 올라오면서 공기는 끝나고 압축이 안 해요. 압축하면서 거기다가 연료를 모처럼 쏴준다. 안개처럼. 예, 무화. 관통, 무화, 관통, 분포. 배웠죠? 또 하나 못 봤었지? 무화, 관통, 부화. 무화, 관통, 분산, 분포. 맞지? 예. 이렇게 하나 미리미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시동이 불가한. 긁은 해줘야 돼. 전동기. 전동기 뭐가 아니야? 자동차는 전동기라는 거예요. 디젤기관은 하는 거예요. 자, 또 시험에 나온 게 있었어. 디젤 기관을 기계적으로 시동하는 수도 있다고 나왔거든. 문제, 그건 틀린 거야. 기계적으로 시동 못 해. 기계적으로 시동했다가 수백 회전을 어떻게 감당해. 그죠? 네, 그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5번 기관의 마모가 예연 기관에 비하여 크다. 단점. 맞죠?
왜 크죠? 이유 있잖아요. 이거 내 이유 써놓은 거예요. 이거 답이, 이게 시험문에 나왔던 거예요. 연소, 구압, 고온, 가스가 연소실 내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마모가 클 수밖에,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마모가 이게 더 쉽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여기다 마모 되는 거예요. 다 마모 되고, 여기도 마모 되고, 기아도 마모 되고, 축에 가는 사이에도 마모가 되고, 다 그렇게 마모가 심해. 그래서 답 나오면 쓰고, 그 다음에 함종은, 예, 기계적 시동도 가능하다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료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문제 하나 갖고서 여러 문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점, 외연기관의 장점. 진동과 소음이 적다. 맞죠? 그러니까 외연기관의 단점이 반대로 전부 다 단점이 돼. 예, 이 시험에, 이 문제는 내연기관의 장단점에 대해서 기술을 알아. 빠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나왔고, 오늘도 한번 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이 10개 갖고 섞어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전이 원활하다, 성숙하다. 성숙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원활, 조용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깥에 있다가 컨트롤 넘 들어오니까, 그냥 문 닫으니까 조용하잖아. 그죠? 나가면 그냥 기가 막, 그죠? 그래서 기가나 강의를 인터넷으로 듣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저 무슨 강의가 저래, 뭐 시끄럽다, 뭐 그냥 기가 들린다. 이해를 못해. 사람들은 거기 안 가봤으니까. 우리 함정이건 상선이건 기관실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이걸 죽었다 깨는데 이해를 못해. 그래서 조용하잖아, 그죠? 그럴 때, 그 다음에, 예, 내연기관에 비해 마멸, 파손 및 고장이 적다. 맞잖아요, 그죠? 예, 파손 및 고장이 적다. 예. 4번, 대출력을 내는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대출력. 자, 가솔린기관하고 내연기관하고 출력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거는 기재기관이에요. 예. 내연기관 안에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기관의 출력이 어떤 것보다 크냐 하면은 항상 트럭하고 자동차 생각하세요. 탱크나, 탱크도 디젤이에요. 탱크. 그 다음에 또 더 쉽게 하면은 오토바이 있지, 오토바이. 오토바이 엔진 요만해요. 오토바이 엔진 요만합니다. 요만한 소리보다. 그죠? 이 안에 저게 다 들어있어요. 저 구조가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시동 걸면 어떻게 따다다다다 그러죠. 그게 디젤은 1분에 500회전 천천히 돌아가는데 어떤 건 100짜리도 있어요. 디젤은 대형 엔진은 1분에 60 내지 100분에 안 돌아가요. 천천히 구조도 않고. 근데 오토바이는 1분에 1000rpm, 2000rpm이요. 그러니까 따다다다다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은 이렇게 크고, 자, 그 다음에 예, 보일러 할 때는 것은 엄청 엄청 큰, 그래서 LNG에 남아있다 그랬지. LNG 선이 얼마나 큰지 알죠? 10만 톤, 2만 톤짜리요. 엔진도 몇만 마력이요. 그래서 그건 스팀을 쓰는 거예요. 예. 단점. 근데 내연기관 장점이 단점이죠, 그죠? 이건 효율이 당연히 낮죠, 그죠? 예. 내연기관은 60%에서 40에서 60%예요, 효율이. 그럼 효율은 뭐냐? 기름 10개 집어넣었어, 10개. 기름 10 마리를 집어넣었어, 10통을 집어넣었어. 유효한 일을 발사한 게 약 40통 내지 20통 유효를 됐어. 나머지 40통은 손실된 거요. 근데 애용기간은 이게 안 나와. 오히려 20 내지 30분이 안 돼. 근데 쓰는 이유가 대출력을 만들 수 있고 조용히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점. 시동이 준비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보일러 떼야잖아, 그죠? 예. 자, 이해됐죠? 예. 좀 한 20분 좀 지났는데, 예. 계속 하고서 좀 쉴까?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 그럼 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이해하는 것도 하고 합시다. 혹시 지치지 않으면 내가. 자, 그래서 오늘 과목은 오늘 꼭꼭 씹어서 먹을 것은 내연기관과 애연기관이 이제 배웠고, 자, 내연기관의 종류. 자, 이게 내용, 책 내용이
처음 시험문제 나온 것만 다 압축해서 놓기 때문에 양이 많은 거예요. 자, 종류가 나와요. 다음에서 동작 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이라고 나와요. 자, 동작 방법 분류, 그럼 사이클, 이행정, 사행정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배워야 돼. 이행정 사이클은 뭐고, 사행정 사이클은 뭐냐? 아, 내가 물어봤죠? 예. 예. 이행정 뭐고, 사행정은 뭐예요? 그, 사행정은 이제, 흡입 맞춤 폭발 연기. 하여튼, 요, 저, 분류하고, 열 사이클 있죠? 점화 방법, 요, 유무, 요거에 대해서는 꼭 알고 넘어가야 돼. 이 시험에 가끔 나와. 다음에서, 내연기관과 맞지 않은 것하고 나오고, 또, 사이클하고, 열 사이클하고 섞어놓고, 점화 방법 섞어놓고 그래요. 예, 요거, 좀 쉬었다 합시다. 아무것도 안 되겠어. 나도 힘들지만은, 학생들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 해요.